10년 전부터 좀 하고 싶었는데 힘들어가지고 못했거든요. 노출 있고 그러면서 좋아하거든요. 근데 없으니까 좀 맨날 몸이나 볼까 이런 걸로 하고 그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. 지금 약간 완전 건강이 넘쳐버리는 필러테스트 감사합니다. 가슴 성형하고 난 다음에 사진을 찍다 보니까 라인업 위주 사진을 찍게 되더라고요. 저는 납체에 대해서 가슴 성형 지원한 이민진입니다. 10일 정도 남았고 10년 전부터 좀 하고 싶었는데 무서워가지고 못했거든요. 근데 제 지인들 중에서 옆에 소개해주셔가지고 하신 데가 있는데 소개해주신 컨택된 데 병원이 제가 하고 싶던 데더라고요. 용기를 내게 됐어요. 일단은 원장님이 제가 되게 하고 싶었던 원장님이고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궁금했던 점이라든가 그런 것들 되게 말씀 잘해주시고 수술 후 모양 이런 거 사진 봤을 때 가슴 모양이 제일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선택하게 됐어요. 2000명 나첼러의 후기가 증명하는 리얼모델 신청을 원한다면 카카오 채널 라첼을 검색하고 채팅으로 신청하기. 모두 라첼하세요. 해야겠다. 그렇게 느꼈어요. 네, 기회다. 네. 아무래도 좀 약간 몸에 붙는 옷을 좋아하는데 그런 거는 조금 바스트가 있어야 예쁜데 저 같은 경우는 노출 있고 그런 옷 좋아하거든요. 근데 없으니까 좀 맨날 몸이라던가 이런 걸로 커버하고 그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. 여름에 수영복 같은 거 입을 때 좀 네. 네, 완전 보이면 신경쓰는데 저는 A 70이 없나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고민 중인 게 풀 C 정도 원하는데 이왕이면 좀 더 크게 해야 되나 좀 고민 중에 있어요. 고형물 종류라던가 밑절, 겨절 막 이런 거 정도. 저는 밑절로. 저절로 하고 싶었는데 회복이 밑절이 더 빠르고 밑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모티바야. 촉감이 조금 중요해서 막 열심히 만져보지는 않았는데 주변에서 수술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아무래도 촉감이 모티바가 제일 좋다고 그래서 거의 다 한 것 같아요. 안 맞았나요? 거의 그런 것 같아요. 많이 설레는 게 있어. 솔직히 걱정도 좀 많이 되는데 걱정보다는 설레는 게 더 큰 것 같아요. 일단은 수영복? 남자친구는 있어요? 네. 뭐라고 하셨나요? 자기는 상관없는데 원하면 하라고. 네. 뭐라고 하세요? 왜 이제 아냐고. 거의 모든 성형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, 가슴이. 그래도 밑절이라서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. 그렇진 않고요. 그냥 일단은 회복을 먼저 하고 그냥 이래야죠. 지금 원장님은 350까지 말씀하시는데 지금 320할지 50할지 고민 중에 있어요. 일단은 원장님이 가슴 전문 수술 병원이고 그리고 전신 마취 안 하고 수면 마취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믿음이 갔어요. 이제 더 당당하게 가슴 피고 너의 앞날을 펼치자. 한 달 동안 회복하는 데 좀 집중했어요. 통증 전혀 없고요. 그냥 일상생활 가능하고 똑같아요. 똑같은데 그냥 가슴만 좀 많이 커진. 지금 약간 완전 건강이 넘쳐버리네. 힐러테스트 감사합니다.
저는 의류 쪽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. 인플루언서 잖아요. 네. 인스타 몇 만 있을까? 7.9만. 제가 원래 그 전에는 조금 활발하게 피드를 막 올리고 하다가 요즘에 이제 수술하고 잘 밖에도 안 나가고 사진을 찍을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. 근데 아무래도 가슴 성형하고 난 다음에 사진을 찍다 보니까 라인감 위주로 사진을 찍게 되더라고요. 수술한 자국은 계속 재생테이프 붙이고 있고요. 그리고 생각보다는 많이 크거나 진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사이즈가 좀 더 커서 라인이 좀 더 각대화 됐으면 좋겠다. 이렇게 가슴이 잘 보이고 인소매 같은 거 있는데 니플 패치만 붙이고 하고 싶거든요. 근데 한 달차 경과 같고요. 모양이랑 촉감 이런 것도 다 괜찮고 이제 두 달차 경과 보자고 했습니다. 그거 맞아. 컵 사이즈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저는 속옷을 사러 속옷집에 갔는데 사이즈를 쟀는데 거기서는 한 C컵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속옷을 탈의하고 봤을 때 체감은 되게 엄청 큰 것 같아요.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니플 패치만 착용하고 싶었고요. 그 다음에 수영복, 수영복이랑 그런 사진 같은 거 좀 찍고 싶었어요. 친한 지인이 여기 먼저 모델로 오셔가지고 소개로 왔어요. 주변에서 여기 병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. 수술하신 분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다른 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협찬이나 이런 걸로 받으면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. 첫 수술이 제일 중요한데 재수술을 하게 되면 보장이 되는가 그런 고민도 있었고 그리고 일단 제일 잘하는 게 좀 믿을 만한 데가 필요했었는데 주변에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. 잘하죠. 사람이 한 달 차여가지고 막 그렇게 너무 좋다 그런 거는 없거든요. 그래도 처음에 수술했을 때 1, 2주 이 정도까지는 되게 답답했었는데 한 달 되니까 그래도 조금 말팡해지는 그런 건 있는데 수술한 지 오래된 친구들도 딱딱하신 분들 조금 시간이 좀 지나면 그래도 많이 말랑해지겠다 이런 딱딱하네요. 처음에 아프니까 막 못 만지잖아요. 되게 이렇게 막 만져봤는데 딱딱해 이상해 막 이러더니 지금 한 달 차 정도 되니까 그래도 많이 말랑해졌다. 친구들은 아직 옷 입고 만나니까 이 가슴 되게 어색하다, 낯설다 하는 반응이고 그리고 그렇게 큰지 모르겠는데 이런 반응인데 저희 언니 같은 경우는 같이 이렇게 보여볼 하거나 보여주거나 하니까 보면 크다 그냥 이게 옷 입었을 때랑 또 완전히 벗었을 때랑 또 크기 차이가 좀 나죠? 네네. 근데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탈의했을 때 그리고 운동할 때 뭔가 약간 조금 걸리적거려요. 불편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보장 속옷을 두 가지 종류로 주셨는데 한 가지는 약간 조금 모이게끔 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가슴을 잡아주는 거잖아요. 모여주게 하는 속옷을 착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낄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가슴을 잡아주는 그런 보정 속옷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딱 밴드가 있지. 맞아요. 밴드가 지나갈 때는 좀 아프더라고요. 그거 말고는 별로 불편한 거 같아요. 3주, 4주 이 정도 됐을 때 스트레칭할 때 살짝 가끔씩 땡기는 것도 괜찮아요. 살짝 아직도 붓기가 좀 있어가지고 가슴이 좀 땡땡한 그런 느낌이나 모양이 아직 제가 원하는 대로 모양이 다 잡힌 게 아니라서 그런 부분이나 그렇지 옷을 입었을 때나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일단은 병원을 선택할 때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잖아요. 근데 이쪽은 이렇게 그런 쪽을 많이 알고 계시고 해서 조금 잘 맞는 병원을 추천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 같은 그런 것도 되게 잘 알려주시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말 너무 만족스러워서 수술을 했어요. 원장님 다시 편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. 사진 예쁘게 잘 찍고 잘 간직하겠습니다.
저는 가슴 수술 고민을 진짜 오래 했는데 그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 당장 가슴 성형은 마칠하세요. 제 수술 전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안녕.